자르고 휘젓고 고르고 자르고 휘젓고 고르는데 여기는 좀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다가 너무 많을 때만 한 번씩 휘저어주고 안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잘라갑니다. 작으면은 크고 잔물이 많을 때만 휘젓고 자르고 휘젓고 고르고 자르고 휘젓고 그러고 그리고 잔물이 양이 적을 때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효율적이고요. 애초기를 가지고 애초를 할 때는요, 작업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풀 상태, 현재 풀 상태가 어떠냐, 요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작업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좀 부드럽다. 그러면, 5월 중순, 또는 남부지역 같으면 5월 중순, 그리고 중부지역 같으면 5월 하순 이전에 할 때는 100% 줄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할 때는 100% 줄날로 안 돼요. 그러면 칼날과 줄날을 같이 저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아, 퇴근하니까 집사람이 고사리밭을 좀 비돌아가지고, 아, 잡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가시죠. 아, 예초기 줄날, 그리고 줄통, 칼날, 막 이런 거 필요하면은 여기에 전화번호 모이죠. 우리 집사람인데 용돈 좀 벌어서 해가지고 제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줄날로 하는데요. 요거는 줄날의 길이를 요 정도입니다. 25cm 정도. 25cm 정도 하고, RPM은 80%까지 높입니다. 왜냐면은 100% 줄날로만 하는데, 저거는 필요, 줄날이 엉기고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 풀이 부드럽기 때문에. 줄날이 엉길 때는요, 이 나무들이 심이 박혔을 때는 줄날에 치고 나가면서 안에 엉키고 땡기다 밀리다 땡기다 밀리다 하면서 저끼리 질려가지고 눌어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이 부드럽기 때문에 치만 치는 쪽쪽 나가버리기 때문에 거의 80% 90%를 올리더라도요, 줄날이 아래에서 10회가 떨어지는 자리 없고, 그리고 지금은 또 디기 덥지 않기 때문에 기아뭉치가 열을 안 받잖아요. 근데 한여름 같은 경우는 기아뭉치가 열을 디기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이로 땡기버리면 여기서 온도가 150도, 200도 넘어가면서 이 열이 줄통으로 전달되면서 줄통이 녹아가지고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줄날이 안에서 질려가지고 저끼리 엉켜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잔디를 깎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더 우거지거나 더 빽빽하거나 더 질긴 것들은 이렇게 모아합니다. 저어야죠. 자, 계속하죠. 100% 줄날로 갑니다. 100% 줄날로. RPM을 많이 올리고 줄날의 길이는 20에서 25cm 정도, RPM은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쓱 까면서, 그냥 쓱 까면서 잘라줍니다. 흔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줄날로 100% 다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풀이라 하더라도 빽빽하게 우거졌을 때는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휘저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왜냐면은 칼날, 이 칼날로 잘라주는 게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압니다. 빡빡하게 우거졌죠? 이것들이 다, 이게 쇠뜨기입니다, 쇠뜨기. 쇠뜨기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꽉 어물렸을 때는 뻑뻑하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데이고 있으면 계속 데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씩씩 흔들어주면은 칼날과 줄날이 같이 잘라주기 때문에 더 수월하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보시죠.
도통 때 보면 한 번씩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방금 쳤는 건 이렇게 휘저으면서 위에 자르고 휘젓고 위에 자르고 휘젓고 위에 자르고 휘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질기 때문에 이 잡초가 질기 때문에 한 봉이 잘라놔봐 잔물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잔물로 양을 줄이기 위해서 뽀사나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자르고 휘젓고 자르고 휘젓고 자르고 휘젓고 고르코 자르고 휘젓고 고르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르고 휘젓고 고르코 자르고 휘젓고 고르코 자 보시죠.